LA의 한 아파트에서 어린 자녀 3명을 살해한 비정한 엄마가 살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LA에서 북서부로 20여 마일 떨어진 네세다 지역. 한인들도 많이 사는 지역 내 한 아파트에서 끔찍한 일이 발생한 건 지난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새벽 일을 마치고 귀가한 할머니가 손주 3명이 흉기에 찔린 채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각각 3살, 2살, 6개월밖에 안 된 어린 남매들이었습니다. Never would I have imagined it would have been those three little ones. The little girl, which I think is the middle child, was the sweetest little girl. 7-month-old grandson and a 30-month-old granddaughter. I cannot imagine. I can't. It's unfathomable. 그리고 엄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사팀과 대규모 경찰 인력이 투입됐고 엄마의 행방 추적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곳에서 200여 마일 북쪽으로 떨어진 툴레어 카운티에서 엄마를 검거했습니다. 자신의 차를 버리고 다른 차를 훔쳐 달아날 정도로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She did a horrific crime here. Then she followed it up by another crime north of here. And it's those behaviors that ultimately got her caught.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부모 간의 양육권 분쟁이 원인이었습니다. 이혼한 아이들의 아빠는 지난달 엄마가 정신 이상 증세가 있다며 양육권을 양도할 것을 법원에 청원했습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일요일, 자녀들은 아빠에게 갈 예정이었습니다. 비정한 엄마는 현재 6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툴레어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고 LA 카운티 검찰은 용의자 신병 이송을 검토 중입니다. 양육권 소송은 종결됐고 아이들은 더 이상 세상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살았던 아파트 앞에는 이웃 주민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